왜 또 말을 말겠어요 갑자기? 얘가 이름이 마리아야? 대포의 신전에서 계시면 잘 받으라고요? 알겠습니다. 한국으로 가자. 동료가 어떻게 하나도 안 보이지 근데? 동료가 아예 안 보여요. 동료가 있어야 동료도 동료지만 퀘스트도 하나도 못 받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 이스탄불 갈까요? 터번 쓰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나폴리 가자. 너 뭐 하나도 못 읽네. 너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뭘 배워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뭘 배워야지 읽을 수 있는 거지? 신학을 배워야 되나요? 신학을 1이라도 배워야 되나? 신학을 하나라도 배울까요? 야생마님 안녕하세요. 술집 모든 학문을 다 배울 순 없나 보네요. 생일이야? 그래도 오늘 밤은 마셔도 괜찮겠죠? 저희들이 드린 선물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레이피아를 받았다. 야, 레이피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잖아.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왜 줘? 뭐야, 이거 왜 못 들어가? 음료. 탐색. 로마의 도시로 들어가 볼게요. 샤르데나 섬으로요? 샤르데나 섬이 어디예요? 와, 뭐야 이거 선수상도 있는데? 도서관 다 못했고? 여기 유적 많다고요? 지중해 유혹어다. 아니 자네 미나미군. 아니 아직 멀었군. 내 수준에 이르려면 좀 더 경험을 쌓아야 되겠는데? 근데 솔깃한 이야기가 있네. 이것을 들으면 자네도 내일부터 인기있는 술이 떨어졌군. 술 한잔 사줄게. 난 인기가 많았었지. 로마에서는 나를 모르는 여자는 없을거야. 내 말은 즉 여자를 술에 취하게 하는 것이지. 뭐? 여자를 술에 취하게 하는 방법이라. 아침부터 밤까지 내 옆에 여자가 없을 때가 없었지. 그런 나도 실증이 났지. 여자랑 가끔 보는게 좋아. 지금 내 애인은 술뿐이지. 이건 잔소리를 안하니까 좋지. 하지만 여자를 사귀는게 천재인 나의 기술이 녹슬는 것도 아깝잖아. 그래서 이 책을 썼지. 이 책에는 내 기술이 다 기록되어 있네. 이것만 있으면 문제없을걸세. 이 술집 외상을 갚아주면 이 책을 공짜로 주겠네. 어떤가? 괜찮은 이야기지? 250리? 줄게. 이것은 자네의 것이네. 여자가 항상 귀찮게 따라다니면 실망할테니 결혼신청을 할 때만 쓰는 것이 나을걸세. 그리고 로마의 여자들은 내 기술을 다 아니까 여기서는 안 쓰는 것이 좋을걸세. 어허. 오케이 알았어. 명성 보여달라고. 명성? 네, 명성. 명성 1887이네요 지금. 황궁 교회. 오, 교회 나온다.
성 마리아 마졸의 성당을 발견했다. 해설. 5세기 로마에서 세워진 장방형의 평면과 내부 양쪽 기둥에 로마 시대 공공 건축물의 흐름을 추측할 수 있는 바실리카 건축의 특색이 잘 나타나 있다. 역사학, 신학 이런 거 안 배워도 돼요? 역사학이나 신학 같은 거 안 배워도 됩니까? 이런 거 배워야지 제가 볼 때는 그 뭐냐 책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명성 5000까지는 얻어야 된다고요? 5000은 어떻게 얻어야? 애초에 책을 못 읽는데 퀘스트를 어떻게 해요? 유적 콜로세움을 발견했다. 제 명성을 못 올리는데 어떻게 명성을 올려야 되지? 일단 타운 떠나자. 그런 거 찾아서 발표하라고요? 후에 피사의 사탑을 발견했다. 이런 거 발견해가지고 발표하면 된다 그 얘기죠. 제노바. 제노바 아까 내가 다 돌아다녔었나? 제노바는 작은 마을인데도 도서관이 있네요. 이탈리아 수도긴 한데 지금 마을이 작잖아요. 딴 데보다.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야? 하늘을 보라고? 오. 별똥별이다. 무언가 빌었습니까? 유성이 없어지기 전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무엇을 빌었냐고요? 창피하니까 비밀로 해두지요. 아테네 쪽인가요? 미궁 탐험? 여긴가? 타임 판다. 하이패.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안 되죠? 보스크. 교회. 성문으로 나가볼게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서? 어디? 그냥 왼쪽? 여긴가? 여긴가? 수일간에 걸친 발굴 끝에 드디어 고대 유적을 찾아낸 것 같군. 오. 오른쪽이요? 미케네를 발견했다. 오른쪽 방향으로 가서 상륙하면은 칼레랑 트로이 나온다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바닥을 전부 한 번씩만 토크 가해 출구로 나가주십시오. 나아갈 방향 표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 이동합니다. 되돌릴 때는 취소? 취소의 위에서 왼쪽 버튼을 누릅니다. 취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제 얘기까지입니다.
이거 저번에도 했었거든요. 저번에도 했었는데 다 풀었어요. 네, 다 풀었습니다. 다 풀었어요. 다 풀었어. 자, 보물 상자 열어주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깨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무시를 하네.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실력을 실력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겠네. 진짜 아쉽다. 야, 마지막이 문제인데, 마지막이? 잠깐만. 자. 아, 이거 세 번까지밖에 못해? 으아앗! 큰일 났다. 어떡해. 아, 저 여러분들 다시 할게요. 아, 제대로 한다 이제. 제대로 합니다. 네, 제대로 할게요. 아, 열받네 이거. 어, 잠깐만. 어, 뭐야 이거 여기서부터야? 어디서부터야 이거? 아, 네, 하루리 언니 안녕하세요. 미세연이 안녕하세요. 진짜 미치겠네. 아, 제대로 할게요. 아, 너무 대충했어. 네, 너무 대충했어요. 아이, 이거 지금 진짜 실수한 겁니다. 너무 대충했어. 너무 얕잡아왔다. 예, 네, 제대로 할게요, 이제. 네. 열받네. 운용술이랑 항해술 아직 안 배워놨네? 일단 그냥 엘스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깨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미국이면 초등학생 수준이라고요? 아, 깬대니까요. 아, 진짜 너무하네. 한 번 죽었다고. 와, 한 번. 그런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는 법입니다. 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법이에요.
사람들이군. 매번 하던 대항시대가 나은 것 같다고요? 3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탐험을 떠났나? 여기서 하마를 찾아야 되거든요? 하마랑 멧돼지? 오케이. 자, 멧돼지 발견했죠? 하마기 멧돼지 잡고. 하마 어디냐? 하마 오케이. 보이시죠? 저거 저 동물 어쩌면 저렇게 큰 입을. 저런 놈에게 물리면 큰일 나겠군. 생보합시다. 개수구를 잡았다. 익룡 어디 나와요? 익룡 빨리. 빨리 한 개에 달했어. 안 돼! 야! 반란이 났어! 자, 씩! 와,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돼. 피가 왜 이렇게 많이 달아요? 오케이. 아, 왜 이렇게 잘 피하냐, 얘. 민다. 죽어라!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 왜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 이거, 게임이. 와. 똥게임이에요, 똥게임, 이거. 왜 이렇게 세냐? 자, 기다려봐. 일단은 그러면 조합해서 운용수를 2까지 배웁시다. 운용수를 2까지 배워. 어차피 2년 안에만 돌아오면 되거든요. 2년 안에만 돌아오면 돼요. 3개월, 6개월, 9개월 쓴 거죠? 9개월밖에 안 쓰니까 충분히 이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수령하자. 이러면 돼. 로꼬 있고 없고 오지게 차이 커요? 제가 스페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네, 룰렛 굴리니까, 네, 나오더라고요. 룰렛을 굴리니까 이게 나와버렸어요. 저는 대항시대 할 때 항상 룰렛 굴려서 하잖아요. 아, 정석이 좀 있다고요? 아, 그래요? 캐릭 만드는 것부터 정석이 있어요? 로꼬 어딨어요, 로꼬? 여기다. 자, 사마귀 멧돼지 얻었죠? 하마가 여기서 나오나? 하마가 이쪽에서 나오나? 오케이. 익룡 어디서 나오죠, 익룡? 대원들 불만 가지고 있어.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대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어. 어떡해. 빨리 가자. 오이. 오케이. 숲에 익룡 나온다고요? 오케이, 다시 나가보자.
잉룡 어디에요? 잉룡. 잉룡 어디에요? 잉룡 어디에요? 잉룡. 잉룡. 대원들이 또 불만을 품기 시작하고 있네.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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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일단 잉룡 나중에 찾을게요. 잉룡 나중에 찾을게요. 잉룡 나중에 찾으세요.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퀘스트 완료하고 와, 다시 와가지고 네, 찾겠습니다. 퀘스트 다시 완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찾을게요. 일단 그냥 가자. 이래서 리더는 힘과 카리스마가 필요하다. 그죠? 선언이 너무 세요. 선언이 너무 셉니다. 답도 없어. 저런 놈들이 왜 부하하고 있는 거야? 다음 게임 뭐냐고요? 다음 게임 뭐 네 아무거나 할 겁니다. 리스본 아닌데? 슈랑슈. 세빌리아로 가려면 올라가야 되는데 당연히 역풍 맞으면서 올라가야 되죠. 역풍 분다고 안 갑니까? 보고! 오케이. 사막이 멧돼지 이렇게 해주고 친밀도 명성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스폰서한테 배 반환해주고 조선소에서 배 사줘야겠죠? 카라벨. 카라벨 아까 전에 타이타닉호로 지었었죠? 타이타닉으로 지을게요. 젠장. 이름이 타이타닉이어가지고 죽은 건가? 타이타닉. 타이타닉 6분이 다 샀어요. 6분이라 다 샀습니다. 여기 자 소지품 정보 보면은 6분이 나침반, 터번, 배수구 이렇게 있네요. 어딨냐? 발표하는 거 어디서 발표하지? 성문에서 발표하나? 교역소에서 발표하나? 항구에서 발표하나? 발표. 밀라노 대성당. 명성 10 올라갔다. 하마. 명성 400. 타코야끼. 타코야끼 먹고 싶다. 자, 선언 편성 해주고 20명으로 일단 편성을 해줄게요. 15명이 최소치긴 한데 20명으로 해주고 보급 최대로, 보급 최대로 해주고 출항. 아까 이태리 쪽이랑 쪽 돌면서 발견물들 발견해주고 그리고 한 다음에 미궁 다시 갈게요. 미궁 다시 가서 제가 해결해보겠습니다. 미궁 이번에 깹니다. 깨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열받아가지고 안 되겠네. 네, 미궁 재도전 갑니다. 미궁 재도전 가요. 미궁 재도전 갑니다. 일단 제노바야 없지. 피사의 탑 발견해야겠죠? 피사의 탑 발견. 샤르데나 섬이 도대체 어느 부근입니까? 그걸 알고 싶어요. 네, 제가 무지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샤르데나 섬이 도대체 어디죠? 지금 왼쪽이요? 지금 바로 왼쪽? 여기 바로 왼쪽이요?
황궁, 교회. 자, 교회. 성 마리아 마졸의 성당을 발견했죠. 그리고 여기 콜로세움. 이거 왜 안 나와 또? 콜로세움 발견했다. 뭔가 이상한데? 유적이랑 이런 게 안 나오네. 뜨질 않네요. 로마에 들어가. 아, 로마에 들어가는 게 아닌데. 생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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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섬 이 섬. 여기 섬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 여기죠 여기죠. 칼리아리. 칼리아리로 들어가는 여관. 아, 여관 아니야. 여관에서 사람 있네. 교회. 쓰레기. 술집. 한 잔. 한 잔. 없어. 나갑시다. 랜덤하게 나와요? 오케이. 빨리 가가지고 미궁 풀어줍시다. 미궁 박살내버릴게요 제가. 아까 조그만 섬? 잠깐만요, 일단 미궁부터 박살내고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끝내면 안되지. 갑니다. 오케이. 고대 유적 찾았다. 이래는 유적 안에 발을 들여놓았다. 자, 이번에 갑니다. 이번에 깰게요. 자, 어떻게 돼야 되냐.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축하해. 축하합니다. 당신의 학습 능력은 정말 정말 대단해. 이제 당신은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뭐야 뭐야 이거? 아가멤논의 마스크를 손에 넣었다? 보스전이 나온다니요. 보스전 같은 거 안 나오잖아요. 됐어 이제? 예니체리와 부딪혔대요. 예니체리? 강선검 들고 있어 얘네들? 아니구나. 다행이다. 이쪽 이쪽. 여기 아니에요. 자 잠입.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다시 들어가. 잠입. 오케이 들어갔다. 자 항구에서 보급하고 나가줍시다. 여기 바로 옆에 여기 상륙해야 된다고 했었죠? 여기 여기 상륙해서 뭐 있다고 그랬지? 뭐야 예니체리가 있어 왜? 좀 더 오른쪽?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요 여기에요? 안 골라? 아래? 배 근처? 어 불만 붙기 시작했어. 배 근처? 어디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안 나오는데요? 아까 여기 다 봤잖아요. 개똥게임이야. 아니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나보고. 아씨 열받네. 다시 킬게요. 일단 아까 영상이 안 나왔으니까 다시 좀 킬게요. 아 그니까 미국 풀어놨는데 아 예니체리한테 죽었어. 어떡해. 미궁 풀어놨더니 예니체리한테 죽었어요. 아 여기서부터야 또? 보압 보압 들어가주세요.
머리나 보면 이 게임 못한다고요? 원래 죽으면서 배우는 거지. 원래 게임들이란 네, 죽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다시 내려가자. 아 열받네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제도. 이거 근데 저장은 자택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2보다 그래픽 후달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보다 못 만들었어 이 게임. 2가 갓갓이지 솔직히. 2가 갓겜이죠 3보다는. 그죠? 저장할 때 신중해야 된다고요? 투가 갓겜이지. 자, 여기 하마 있죠? 인룡은 어디로 가야 돼? 인룡은 이쪽에 있나? 또 오른쪽에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없네. 인룡이 안 나와요. 네. 인룡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숲이 아닌 것 같은데. 제발 도망가. 진짜 이거 운 없으면 그냥 죽는 게임이야. 너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이거 운이 좋아야 돼요. 운이 진짜 좋아야 됩니다. 자, 한 번이라도 운이 없으면은 그냥 게임 오버예요. 서영채님, 네, 뭔가 하나 착각하시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네. 게임은 게임일 뿐, 현실과는 다릅니다. 네,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설마 게임이랑 현실이랑 구분 못 하시는 거 아니시죠? 게임은 게임답게. 약간 판타지적인, 약간, 네, 좀 편리하고, 쉬운 시스템도 있어야지 사람들이 더 재밌게 접하고 또 재밌게 즐길 수 있죠. 너무 현실이랑 똑같으면은 이게 그냥 항해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그죠? 안 돼! 이상한 병이 돌고 있대. 어떻게 도망가 빨리. 위로 올라가. 헛소리 하는데 전기의사 의자 영상 올리라고요? 보고. 자, 진핑이 돌아왔죠? 진핑이 돌아왔고. 보고 해주고. 자, 일단 배부터 사줍시다. 배. 배 사. 다시 배. 타이타닉. 배 이름을 타이타닉으로 해가지고 자꾸 죽는 건가, 이거? 네. 타이타닉으로 해놔가지고 금방 죽나봐요. 어? 항구에서 발표. 죄송합니다. 성당 발표 해주고. 자, 그리고 하마도 발표. 하마도 발표해주고. 자, 그리고 선원 편성. 선원 모집. 해가지고 20명. 편성 해주고 보급 최대로 결정 해주고 조합에서 수련 항해수 3 찍어주고
하마는 계약 맺어서 돈과 명성을 같이 받아야지. 하마 근데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하려면 도서관에서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못하더라고요. 글을 못 읽어요. 주인공이 멍청해가지고. 네, 신진핑이 이거 너무 멍청해가지고 못 읽습니다. 못 읽어. 자, 일단 여기서 세이브를 해놓자. 일단 여기서 세이브를 해. 일단 여기서 세이브하자. 여기서 일단 세이브. 똑같은 일을 세 번 반복하지 않게 일단 여기서 세이브하고 가자. 출항. 출항에서 콜로세움이랑 그리고 그 성당들, 네, 마리아 성당 발견하고, 그리고 유적 발견하고, 그리고 일단 다시 돌아와가지고 발표를 할게요. 진짜 너무 현실적이어가지고, 진짜 너무 현실적이에요. 여긴가? 마요르카. 아까 왼쪽 섬이라는 게 여긴가 보다. 이 섬인가 보다. 여기, 여기. 자, 나 소지품 뭐 가지고 있지? 어, 뭐야. 나 지금 그것도 안 가지고 있네? 무기랑 방어도 안 끼고 있네요? 이집트 가면 꿀잼 컨텐츠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집트? 자, 기다려봐요. 천천히 갈게요. 술집. 로꼬 좀 제발 얻고 싶다. 로꼬 얻고 싶어요. 저도 조한테 메네치스. 얘 좋나요? 조한테 메네치스. 메네치스? 별로네? 좀 비오고 밟보자. 어? 얘 게르만어를 어느정도 읽을 수 있는데? 게르만어를 읽을 수 있는데요? 3 아니면 의미 없어요? 아, 그래요? 마누라는 루시아가 5개국어 능력자예요? 와, 씨. 루시아랑 빨리, 네, 어, 결혼해야겠네. 결혼하면 걔 거를 이제 다, 어, 뭐냐, 걔 그 5개국어를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루시아 아니고 루키아예요, 루키아? 오케이. 부하로 고용한다. 어! 로꼬다! 나왔다. 친구예요? 오케이. 로꼬 나왔다. 로꼬의 이름 부관이다. 너 뭐냐? 고마워요. 저는 테레사. 무슨 일이시죠? 어, 그래. 오늘 정말 즐거웠다. 그냥 바로 도망가 버리네. 드디어 로꼬를 얻었어요. 로꼬 얻었으니까 일단 집에 가서 세이브 할까? 일단 세이브 하자. 집에 가서 일단 집에 가서 세이브 하자. 네, 이제 집에 가서 세이브 해야겠다. 근데 이제 반란으로 죽진 않겠네요. 발렌시아 일단 한번 가보고. 그치? 똥이네요. 아, 여관에도 부하 나와요? 여관? 여관 여기 있다. 다 남자들이야? 이 게임, 네. 이 게임 여자가 안 나와요. 여자가 술집에서밖에 없어. 이거, 네, 어, 여행 게임 아닙니까, 이거? 여자가 술집에서밖에 안 나와?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왜 없지? 여자도 항의도 하고 어? 여자 선언도 있고 이래야지. 아, 저 당시에 여자 태우면 가라앉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없던 거예요? 그럼 대항해 시대 2나 4에서는 왜 여자가 제독을 하고 다 하죠? 3가 이거 뭔가 좀 잘못됐네. 여자 선원이나 네, 여자 선장이나 아니면 부하들 네, 있으면은 딱 될 것 같은데. 설마 조조 이 녀석. 갑자기 조조가 조조 찾지 마세요. 여기서 조조는 없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나와야지 게임이 팔리잖아. 이렇게 있어야지. 갑자기 근데 이거 대항해시대 하다보니까 바다낚시 한번 해보고 싶다. 바다낚시 재밌나요 여러분들? 여기 위에 뭐 있나? 나폴리 일단 들어가야 되죠. 온라인에서 낚시할 수 있다고요? 이 게임은 엔딩이 있긴 있대요. 엔딩이 4개 있는데 하나는 은퇴하면 엔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세계일주 하면 엔딩이고요. 그 또 몇 개 더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인공적인 비수로 이 와무를 이길 수 있겠나? 그래서 이렇게 돌려버리죠. 조조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 같군요. 무제국은 뭐예요? 무제국? 무제국은 네, 배추는 없고 무만 있나 거기는? 오케이 가자 여관. 아, 무대력은 발견하기 쉽다고요? 오케이 됐어 가자. 여기서 둘러볼 거 다 둘러봤으면 이제 나폴리 말고 옆에 바로 위에 제노바? 아, 제노바랑 나폴리 사이에 그 이름이 뭐였었지? 보이러 가줍시다. 여기다 로마. 그래 로마였었어. 로마 들어갑시다. 로마 들어가면은 교회 일단 발견할 수 있죠? 성 마리아 마졸레 성당을 발견했다. 그리고 콜로세움 발견했다. 솔직히 이게 징기스칸보다 재밌다 여러분. 이게 징기스칸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징기스칸 포도 하다가 이제 징기스칸만 죽이고 네, 나왔는데 징기스칸보다 이게 더 재밌는 것 같네. 뭔가 이게 여행을 하는 재미가 있어. 자꾸 죽으니까 쫄깃쫄깃하죠. 네, 너무 잘 죽어요 이 게임. 근데 하나 진짜 단점이 이 게임 너무 잘 죽어요. 개복치 같아요 완전히. 뭐만 하면 죽어버려 애가. 그니까 뭐만 하면 죽어요 그냥. 만스런 안 하는 게임이 없네요. 네. 만스런 안 하는 게임이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제가 하잖아요. 네. 진짜 웬만하면 하잖아요. 커버는 사용했다. 아이씨 멍청한 자식 뭐하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상륙해서 가라고요. 알겠습니다. 해서 검색. 오케이. 요정.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오케이. 발견. 자, 유적 제가 이거 네, 이제 순식간에 깨죠. 이거 못 깨면 말도 안 되지. 보여 드릴게요, 제가. 보세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볼게요. 제가 먹고. 되게 쉽네요, 이거. 이번 거는 되게 쉽네. 이번 거는 되게 쉽네요. 올라가서 이거 먹어주고. 네. 내려가고 이렇게 먹고 오케이! 완벽해!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과무의 학습 능력은 정말 정말 대단해. 해냈습니다! 크레타섬 미궁에도 가보자고요? 거기 돈도 먹어야 된다고요? 크레타섬은 어디에요? 크레타섬? 아가멤논의 마스크를 얻었습니다. 야 설마 예니체리 하지마 제발 부탁해. 제발 도망가. 안돼 제발 도와줘. 왜 그래. 뭐야. 아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겨요? 일단 그래도 아까 저장해놔가지고 다행이다. 그러니까 저장해놔서 다행이야. 다시 가서 하면 미궁 깨는 거야. 뭐 이제 밥이니까. 네. 미궁 깨는 거는 뭐 그냥 내 어린아이 손목 비트는 것보다 더 쉽죠? 뭐야 저거? 저 배 뭐지? 여기 배라고는 볼 수 없었는데 이 배 뭐예요 이거? 네, 빤스런하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 로꼬 내가 로꼬 넣었지? 눈물 정도. 아 역사 인물. 여기 상류. 유적 발견해주고 콜로세움 발견해주고요. 해설. 고대 로마 최대 원형 극장, 투기장, 검투사나 맹수를 싸우게 하는 등 구경거리가 많았다. 수도 시설과 방수 설비가 갖추어져 모의 해전도 행해졌다. 그래? 모의 해전이 행해졌다고? 콜로세움에서?
선원들 100명만 모집해도 예니첼이 압사에 가능해요? 선원을 좀 많이 모집할까 그러면은? 마졸의 성당. 5세기 로마에서 세워진 장방형의 평면과 내부 양쪽 기둥에 로마시대 공군 건축물의 흐름을 추측할 수 있는 바실리카 건축의 특색이 잘 나타나니까. 서양 애들 건축물 보면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게 나올 수 있지? 저렇게 옛날에? 옛날에 저런 건축물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진짜 신기해요. 미스테리합니다. 동양은 저런 건물이 하나도 없었는데. 크지 않아요? 동양에는 저런 건물 없었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선원을 많이 고용해야 된다. 근데 왜 도망을 못 치게 해놨어요 저거? 도망을 못 치게 해놨어. 됐어. 3개. 자, 피켄의 발견. 다시 갑시다.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또 해야 돼? 아, 이번 거 좀 짜증나는데? 같네? 이거 먹어주고. 여기서 내려가고. 아, 헷갈려.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될까? 2번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은